김해 신공항 계획 전면 백지화 결정에 따라 대구 경북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부산의 기덕도 신공항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은 각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의 김해 신공항 추진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에 대비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각 두 번, 박근혜 정부 한 번, 문재인 정부 한 번 등 총 7차례 연구 용역을 거쳤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뒤집었던 전례가 이번에도 재현됐다는 비난이 높습니다. 당장 통합 신공항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히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사실상 알려진 16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 역시 김해 신공항은 3개 시도의 합의 사안이다. 무산하더라도 5개 시도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앞 지역구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김해 신공항안 폐기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덕을 보려고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월성 1호기의 판박이라며 사업 변경 과정의 무리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감사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입지가 확정된 군의군과 의성군 단체장들의 의견은 결이 달랐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어 민감한 부분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용역 분석 결과가 도출될까지 기다려달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만 군의군수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내륙의 장점이 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여당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자칫 통합 신공항 추진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명일보TV 임채환이었습니다.